완전 아나운서 같아. 이건 아나운서가 아니지. 이건 약간 진짜 라디오 DJ.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기의 인생 필모그래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1탄에서 제 그 작품 필모그래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최애 캐릭터 월드컵 1위가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뭐였지?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사진을 띄워주실 거예요? 그때 도연수 아니었나? 그쵸. 가장 최근작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제 거에선 안 뜨는데 도연수 맞나요? 그죠? 그리고 2위가 이수연 맞죠? 오, 근데 팬분들이 더 잘하시네. 앞머리 좀요. 어떻게 할까? 봐주세요. 어, 이게 뭐야? 얘 왜 이랬지? 괜찮나요? 됐다. 지금 왜냐하면 땀이 나서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 마지막 방송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 사진 나간다고 해서 근데 제 화면에는 뜨질 않습니다. 네. 흥이 만든 머리 스타일. 아, 네, 저쪽 화면에 뜨는구나. 네, 맞아요. 도연수. 어, 당시에 최애 캐릭터 월드컵 1위가 도연수였습니다. 어, 작년에 악의 꽃으로 여러분들께 큰 감동과 정말 깊이 있는 스토리를 전했던 우리 차지원과 함께. 네. 이준기와의 4월. 이준기의 4월 첫 사진 보여주세요. 난 저거지. 아, 난 좋아. 저게 그 저 사진이 뭐냐면 내성적인 이준기, 내성적인 이준기.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어린 준기는 4월에 태어났고요. 저는 저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당연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왜 무모하게 한 손에 저렇게 저를 중심을 잡게 하셨을까? 아, 상당히 지금까지도 미스테리고요. 저는 이제 팬분들이 저 사진을 보고 저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하시면 저 때부터 이미 왕의 남자를 할 운명이었다. 아, 줄리에 서서 중심을 잘 잡는 공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도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 맞벌이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참 저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같은 날 특히 생일이잖아요. 예. 물론 제가 태어난 걸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하지만 사실 오늘 제일 감사드리는 분은 예.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예. 오늘 그 두 분이 진정으로 축하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라 예. 여러분들 좀 저희 부모님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오늘 그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행복한 시간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 그래서 이번엔 방송반 때 사진이 아, 근데 저는 저 때 그 방송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 배우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공부를 하러 예, 하루 가죠. 그렇죠. 보통 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방송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나였나? 뭐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던 방송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네, 청소년 드라마 나 맞네.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그때는 연예인에 대한 꿈이 아니라요. 그냥 와 재밌다 하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방송반을 모집한다는 이 방송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방송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방송반 학생에 대한 인기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그냥 멋있는 드라마의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네, 어떻게 붙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좋은 목소리 덕분인 걸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반을 해서, 저는 아나운서였고요. 보면은 이제 방송반 학생들 중에 뭐 작가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 저는 아나운서로, 네, 아침에 이렇게, 아침 자습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 이렇게 좋은 글귀 같은 거 읽어주고, 뭐 좋은 시, 뭐 이야기 이런 걸 많이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래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예, DJ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은, 네, 아이고. 대학생 때네요. 네. 준기 선배. 네. 저 때는 왜 저렇게. 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학교를 열심히 나가긴 했는데요.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좋아했어요. 같이 하는 이 활동들. 그래서 제가 치어리더였는데, 그 공연계 쪽, 특히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오, 이 노래. 네, 제가 영화과였고 서울예대 치어리더로, 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두달 이상을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비가 쏟아지는 그 엄청난 진흙탕 속에서, 네,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던, 네. 뭐 제가 치어리더라서, 이제 리더라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모두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멋있었고 너무 행복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흙탕물에서 비 맞아가면서. 네, 어휴, 저런 게, 아, 내가 어울렸구나, 저거. 참 순수해 보이네요. 네. 아, 근데 옛날에 대학 때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아, 있습니다. 나름 너무 재밌었게,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아,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프로필 사진. 배우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에 상경을 했죠. 그래서 신촌에 있는 고시원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이건 뭐 익히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건데, 뭐 호프집, 뭐 당구장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들 다 하는 알바 하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키우면서, 그 당시에 저게 아마 대학로 쪽이었을 거예요. 대학로 쪽에 프로필 사진 찍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친구한테 옷 빌려서, 머리도 그냥 대충 그 당시에 왁스 발라가지고, 네, 찍었던 사진인데, 네, 저 사진으로 어떻게 저첫 기획사 오디션에, 네, 합격이 됐습니다. 그 전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금 보면 어때요? 저 때보다 지금 늙었죠? 늙었다. 저게 20살 때일 것 같은데. 20살 때 맞네. 서울 올라와서. 20살 때 맞죠? 20년. 자, 다음. 자, 그리고 2005년 4월에 이제 왕의 남자. 네, 왕의 남자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난 뒤. 정말로 마마마마했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네. 네, 진짜로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뭐 인터뷰 때 딱히 뭐 그때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나한테는 기적 같고 선물 같고 축복 같은 작품이고, 저런 작품을 과연 배우가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며, 그런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현상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배우로서?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러고 한몇
그 시에 그 얘기했어요. 저는 야 나는 평생 술은 다쓴것 같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뭐 대한민국을 뭐 아니 제가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 당시에 팬분들 기억이 나는데 뭐 진짜 많이 보신 분들은 48번. 그래서 그 저랑 사인하러 이렇게 사인 받으러 오시면 그 영화관 입장 티켓을 보여주시는데 48번 보신 분 제가 뵌분 중에는 제일 많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정말로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조금만 더 사회생활을 알고 배우로서의 그런 깊이나 뭐 조금 자세들을 더 알았다면, 네, 그랬다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뭐 당시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제 삶에. 그래서 후회도 하고 그러는데 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중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들을 만나고 그런 좋은 운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그 다운이 된 건가요? 아 지금 댓글들을 좀 읽고 싶었는데요. 지금 멈춤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다운은 아닌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방송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 신호, 저희 쪽 신호가 문제인 것 같네요. 댓글도 지금 보이질 않아요. 제가 한번 쳐볼까요? 알수 없는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댓글도 멈췄어요. 네. 방송은 되고 있군요. 네. 그럼 그걸 주실래요? 차라리?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길게 갔네요. 기계들도 피곤하면 멈춰요. 저 근데 아까 시작할 때보단 되게 생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좀 쉬었지만. 들어오세요. 우리 그런 재미지, 매력 있게. 죄송한데 이런 거 지금 저 때만 이런 거죠? 뭔가 자부심을 느껴. 이걸 리셋해야 되나요?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럴 때는 보통 노래를 듣죠. 네. 노래를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방금 전까지 우리 팬분들과 함께 즐겼던 그 순간을 예, 기억하면서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뛰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요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 시간 기억하면서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준기가 부릅니다. Now.